자,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사랑입니다. 제가 오늘 찍어볼 것은 바로 하이스트. 여기 하이스트가 좀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일단 맵을 보시면은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. 해골이 많은 쪽은 좀 무인도 같고 오른쪽 상단에는 이제 상대방 금고, 왼쪽 아래에는 이제 우리 팀 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, 빨간색으로 이동을 해서 해골을 빨리 치운 다음에 노란색을 밟은 다음에 금고로 이동해서 상대방 기지를 좀 부시는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는 에드거가 최고 것 같아. 그러면 에드거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게임을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서 친 다음에 오케이, 내가 이겼죠? 넘어가 공격기로. 그렇지,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러면 상대방 절대 못 오죠. 이거 우리 팀 이긴 것 같은데, 엠버도 부수는 속도는 빨라가지고 이거 계속 부수면은 이기게 되죠. 이거 초반 싸움이 제일 중요하네 이거. 근데 자, 이번에는 또 위쪽이네. 이거 하고 바로 죽여준 다음에 이거 에드거가 사기야. 내가 봤을 때는 써준 다음에 여기 넘어가 줍니다. 바로 저기 무인도까지 이동할 필요 없어요. 무인도까지 이동할 필요 없고 좀 느린데 이거? 하나 둘 셋 빨리 부숴라 이거 얘들아. 아니 항상 나밖에 안 부숴 이거. 이 전투에 그렇지, 다 넘어와 주고 우리 팀 써주고. 그렇지, 이게 팀이지. 나이스. 자, 이번에는 엠버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바로 녹여버릴 수가 있네 엠버가. 이게 이건 뭐지? 가젯은 뭐야? 아, 이거 뿌리는 거구나. 넘어가주고 바로 부숴주고. 여기가 무인도네요, 무인도. 이렇게 딱 부숴주고. 어, 잠시만, 나 못 넘어갔어. 아, 넘어갔구나. 나이스. 여기서 방화범을 해주면은 상대방 아무것도 못합니다. 여기서 여기 끌어준 다음에 여기서 좀 묻혀주고 태워버려. 그렇지, 이게 바로 방화범. 또 해주고 또 태워버려. 아, 이거 엠버 재밌네. 엠버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또다시 엠버고요. 바로 녹일 수가 있어가지고 살짝 재밌습니다 이거. 바로 이렇게 녹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녹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. 자, 여기서 이제 오는 거 한번 암살해보도록 할게요. 오는 거 한번 여기서 오는 거 이렇게 암살. 아, 까비 잠시만, 이러면 안 되는데. 상대방 러스프 대량은 좀 포기한 것 같고요. 상대방 두 명에서 때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데. 넘어가. 그렇지, 가제 써. 아, 사실 이거 안 좋은데 이거? 세 명이라면 좀 더 잘 부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? 그렇지, 이런 식으로 또 이겼습니다. 자, 이번에도 바로 녹여주고 여기서 녹여준 다음에 그렇지. 어, 잠시 이거 안 좋은데 이거? 아, 이거 야 같이 가야지 친구야. 뭐 하는 거야. 아, 잠시만, 저 아, 아, 나 버리고 갔어. 그렇지. 아, 이거, 아, 그게 좋네. 잠시만, 여기 느리다.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. 그렇지. 자, 여기서 발을 이렇게 녹여주고 녹여주고. 어, 뭐야, 왜 내가 녹았냐 이거? 야, 루야 맞춰야지. 뭘 맞추는 거야 지금? 어, 한 대도 못 맞춰 지금.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방화범 따라라. 그렇지, 이게 바로 방화범 엠버거든요 이게. 여기서 넘어가준 다음에 깔끔하게 넘어가주고. 자, 여기서 내 흔적을 남기고 또 넘어가줍니다. 넘어가지고 바로 부숴줘 이거. 바로 부숴 이거. 나이스. 아, 부수는 속도가 말이 안 돼 이거 엠버. 방화범, 아, 이게 방화범입니다. 100대0. 자, 이번에는 여기서 다 녹여준 다음에 그렇지, 상대방 못 녹였다. 그렇지, 이런 식으로 이게 엠버입니다. 되게 좋죠. 넣어주고. 아니 너네 왜 안 오냐. 아니 러프스 때랑 뭐해. 여기서 부숴줍니다. 같이 써주고 방화범. 나 못 맞췄는데? 뭐야, 나 왜 못 맞췄어 이거. 써주고 태워줍니다. 좀 모아준 다음에 어, 에너지볼을 모아서 발사. 그러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서 또 여기서 녹여준 다음에 어, 왜 우리 팀 다 어디 갔어 이거. 아, 캐리해야 되는데 이거. 잠시만, 이거 그러면은 암살 한번 해볼게. 암살, 암살 시도. 다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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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. 어, 아, 잠시만, 불이 모자라. 이거 나라도 넘어가야 돼 이거. 풀로 채운 다음에 간 다음에 능력을 다 해볼게요. 풀로 채우고 방화범 간다. 내가 바로 방화범. 방화범. 어, 모자란데 얘들아. 안 와 우리 팀? 우리 팀 어디 갔어? 빨리 부숴 이거 얘들아. 얘들아, 얘들아. 어, 뭐야. 자, 엠버의 기술 여기서 바로 녹여준 다음에. 아, 왜 항상 우리 팀이 지는 거지? 왜 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. 에드거야, 가지 쓴 다음에 넘어가야지 그거. 여기서 바로 부숴줍니다. 그렇지, 내가 이겼죠? 내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이겼습니다. 상대방 엠버는 그러면 저 부술 수가 없어요. 내가 이겼죠? 잠시만, 저 못 넘어가야지.
아니 뭐해 친구야. 하지만 엠버는 포트는 능력이 되게 출중한 친구입니다. 바로 뿌릴 수가 있죠 이렇게. 야 진짜 데미지 미쳤다. 자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되게 신기한 맵을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엠버로 녹이는 게 3명을 한꺼번에 녹이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